벤츠 212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서 한번 진단기로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퀵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엔진 체크 등 들어와 있고요. 엔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고장 코드. 현재 고장 코드는 지금 混합물 직렬 실린더 1에 너무 농후하다고 뜹니다. 직렬 실린더 2에도 지금 너무 농후하다고 지금 고장 코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실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테스트가 아닌 이제 라이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알트나이터 배기가스 농후하면 일단 연료계통부터 먼저 봐야겠죠. 연료 레벨 압력차 신호 전압 열분무 활성화됨 이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행인증 혼합물 형성 셀프 어댑테이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벌써 좀 이상이 보이네요. 제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게 나오고 있네요. 현재 얘가 제어할 수 있는 한계 부위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인데 현재 지금 마이너스 6. 이거는 아무래도 연료 계통이나 아니면 증발가스, 캐니스터, 그리고 캐피시터, PCV 밸브 쪽 이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긴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진단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전용 장비로서 분석을 해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계통이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에 편차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공회전 상태 검사 값이나 이런 것들은 테스트해 봤을 때는 딱히 크게 문제 있게 보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엔진 속도 RPM 그리고 매뉴얼드 압력 또 변동이 없는데 공기량 값만 지금 보시다시피 공기량 값만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있네요. 이쪽 관련 부분 이제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진단 구경하기에서 여러 가지 수입차, 국내차, 커먼레일, LPI 할거 없이 모든 정비 사례나 정보 같은 거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